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1월 셋째 주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 경마가 끝나면 또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죠. 구정 명절이 옵니다. 저 경마장도 구정 한 주 동안 휴장에 들어가는데요. 2019년 작년에 쉼 없이 달려왔고 또 이제 2020년 새 벽두가 열리면서 올해가 쥐의 해라 그랬죠. 쥐 백쥐라 그러는데 아주 영특한 쥐라 그래요. 백쥐가. 자, 다행히 그래도 우리는 2020년 새해 첫째 주 경마에서 뭐 마명도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로열로비. 제가 조철이 이번 주 월요일날 바로 콘텐츠를 올렸었습니다. 로열로비로 한구라 해가지고 컴퓨터 한 800만원어치 질렀다. 영상 하나 올렸죠. 로열로비 80배짜리 한방하고 또 제주 경마 모바일이었지만 70배짜리 또 완짱 한방짜리 두개가 멋떨어지게 새해 선물로 날라갔었고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토요일날 조금 찌부둥했는데 1호 경마에서 메인승부에서 또 142.7배 그죠? 백투더비 우리 조철스타일 월요일 라이브 방송에서 오영렬 기자도 추천을 했던 김용근이의 빅투더빅을 놓고 메인승부 삼복승도 나왔고 삼쌍승도 사신 분이 또 있다고 문자고 오시고 그랬는데 삼쌍승은 뭐 한 400몇백가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A급승부 하나 정상백호인가요? 바로 8경주에 완짱으로 또 시원하게 복승식 한 12배 쌍승식 한 28배 완창으로 갖다 또 꽂아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월 첫째 주, 둘째 주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자, 문제는 이번 주죠, 이번 주.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명절 밑에는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도 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조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상님한테도 찾아가 봐야 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집안이 불교기 때문에 저희는 제사를 절에서 모십니다. 절에서 어머님이 다니시는 절에 저 서울대학교 있는데 근처에 그 절이 있는데 거기 절에 모셔놨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명절 때 식구들이 다 절에서 제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 댁으로 가가지고 어머님 댁이 뭐 다행히 그렇게 멀질 않아요. 요 경기도 용인인데 옆에 그래서 이제 어머님 댁에서 하루 모여서 이렇게 놀고 그렇게 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꼭 이 조철 스타일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말고라도 뭐 전 대한민국 전 예상가들 뭐 예상가들 다 마찬가지죠. 조철만 그렇겠습니까? 다 팬 여러분들께 한구라 해드리고 싶고 다른 때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런 주간에는 우리 예상가들도 다들 비상입니다. 어떻게든지 매출은 둘째치고 내 팬들한테 하다못해 명절 떡값이라도 차비라도 좀 일요일날 경마 끝나고 나왔을 때 플러스 되게 만들어주고 싶다. 다 똑같은 예상가들의 마음일 겁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 조철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조철도 이 예상가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예상가 한 사람의 예상가일 뿐입니다. 아무튼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힘들게 치러진 그런 경마 주간이었지만
조철 스타일로 한방한방 때려드린 게 이제 몇개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랬었는데. 자, 이제 1월 셋째 주가, 요거 끝나면 이제 설 명절이고 해서 여러분들도 돈이 좀더 필요하시고, 조철도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죠? 조철이 꼬맹이들이, 딸내미들 어리다 그랬잖아요. 뭐 걔네들이야 뭐 그렇다 그래도 오랜만에 친지들 보고 뭐 하는데 조철이 또 가오 좀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호주머니에 돈이 빵빵해야 조철도 가오 살고 폼생폼사인데 조철이가. 자, 아무튼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었고 우리 여러분들께 진짜 한구라 꼭 해드리고 휴장을 맞을 수 있도록 주중 내내 눈깔 까대짓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꼭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라이브 방송 같이 하는 그 오영렬 기자 있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그 빅투더빅 멋진 거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오픈했던 친구잖아요. 우리 오영렬 기자가 지난주에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나요? 그 3조 오문식 조교사 안에 그 오문식 조교사가 이제 정년 퇴임이 몇달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영렬 기자하고 아주 형님 동생하고 그 아삼육 멋지게 뭐 소스가 가니 안 가니 정번 이런 게 아니고 이 기자하고 조교사하고 기자하고 기수하고 뭐 각별한 사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꼭 부정하게 어떤 소스를 주고받는 이런 불손한 각별한 사이가 아니고 서로 인간적으로 마음이 통하고 얘기가 통하고 친형 친동생 같고 그런 어떤 우리 오영렬 기자가 또 인간관계가 좋아가지고 저한테 그 이번 주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야나 이번 주에 부산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저 오문식 조교사하고 식사라도 좀 맛있게 해라. 그래갖고 제가 차비도 좀 챙겨줬고,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야 따끈따끈한 거좀좀 갖고 올라와봐. 뭐 좋은 말 있으면 좀 갖고 올라와봐라. 이런 말도 했고, 그래서 제가 요 예상이 오늘 원래 제가 그이 금요 경마 예상은 좀 빨리 올리는데 그 오영렬 기자하고 좀 통화 좀 하고 올리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뭐 여러분들께 절대로 야, 그럼 뭐 조철이가 이번 주에 뭐 3조 거 오문식이네 거뭐좀 있나 보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남들이 모르는 이 마필의 정확한 상태, 이 마필이 어느 정도 마방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 훈련을 어떻게 시켜놨다. 이 마필의 상태는 어떻다. 이런 내용을 듣는다는 거죠. 이게 한 달이 한 달이 걸쳐서 듣는 것보다 직접 다이렉트로 조철이 소스 정보 이런 예상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관심도 없고, 그런 거에서 돈 따면 조철이 예상가 안 한다 그랬죠. 하지만, 이런 거는 정확한 어떤 그이 마필의 상태를 알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울 건 지우고, 뺄건 빼고, 놓고 때릴 건 때리고, 예상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오 기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느낌도 괜찮고 이런 마필들이 또몇 마리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아무튼 새해 들어서 제가 그 2019년 마지막에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4,000명이 돌파를 했었습니다. 2019년 마지막 주에 4,000명이 딱 넘어갔었는데, 뭐 지금 이제 보름 지났는데 딱 15일 만에 벌써 한 4,000, 한 4,500명, 한 4,500분이 구독자가 더 늘었어요. 감사드리고, 이제 조만간 5,000, 구독자 5,000이 갈것 같은데, 아마 제가 그 팬미팅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하고 미팅, 같이 식사하고 얘기도 좀 나누고 할 그런 우리 모임을 한 3월달 정도가 어떨까 생각을 해요. 날씨가 좀 따뜻해져야 저는 그막이 답답한 식당, 막 조그만 데 이런 데 옹기종기 앉아갖고, 막 소주잔 따르고, 막 삼겹살 굽는 거 냄새 맡고, 막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전에 제가 건빛에 있을 때한 250분 오셨다 그랬죠? 그때도 그 가든 큰거 통째로 빌려가지고,
야외에서 다 이러고 여러분들 만나 뵙고 했었는데 뭐 담배도 좀 피고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식당에서 담배를 어떻게 펴? 그죠? 저는 아무리 좋은 식당도 담배 피는데 없으면 안 갈라 그럽니다. 아무튼 조철의 팬미팅은 한 3월달쯤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는 춘삼월 3월달쯤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아무튼 주위에 조철 스타일 좀 많이 알려주시고 예, 아직도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 예,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런 거 영상 보실 때 좋아요 알람 꼭 알람까지 설정해 주셔갖고 제가 그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하고 그제도 주중 금주에 과천 부산 관심마 우리 유튜브 스타일 조철 스타일 그 커뮤니티에 다 올려놨죠. 여러분들이 뭐 댓글도 올려주시고 질문도 하시고 하셨는데 예, 그 커뮤니티가 구독이 안 돼 있으면 아마 그게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예, 조철의 주중에 관심마 올려놓는 거 예, 구독 신청 꼭 하셔가지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신청하셔갖고 그거 챙겨가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매주 월요일날 우리 오영렬 기자하고 이 박사하고 같이 하는 우리 힐링방송 조철스타일 아주 재밌죠? 거기에 같이 댓글 채팅에 참여도 하고 하려면 어쨌거나 이 구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꼭 부탁을 드리고 원래는 이거를 올려놓는다는 게 이 계좌 신청이 이 CG가 지금 떠 있었네 보니까 아무튼 이거 뭐 올라온 김에 오늘도 벌써 여러분들 그 문자 신청이 벌써 많이들 들어오고 계세요. 조철도 어깨가 무겁죠. 벌써 어제부터 해서 문자 신청 현금 문자 신청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 꽤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조철한테 좀 기대하고 있는 게 많은 거 아닌가 조철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 신청하는 데는 2만원이고 금토일 3일 신청하면 만원이 할인이 돼서 5만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차피 금토일 하실 거면 이왕이면 만원 할인도 받고 접수 계속 접수 왔다 갔다 문자 금토일 받지 마시고 한 번 딱 신청해 놓으시면 5만원 넣어놓으시면 금토일 자동으로 접수돼서 가니까 3일엔 5만원이고 그 다음에 12회 한 달 4주 기준입니다. 금토일 곱하기 4주 4, 3, 12 15만원입니다. 요거는 한 번 신청해야 13,000원 꼴 되고 있습니다. 13,000원 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셔갖고 지금 월정 회원분들 네 그거를 말씀을 안 드렸네. 우리 월정 신청해 해주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그래도 꽤 많이 계신데 요번 이 구정 연휴 같은 데는 경마를 안 하잖아요. 요거 안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자동으로 한 주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월정 신청 회원님들은 아 이 자식들이 이거 요번 주에는 경마 안 하는데 내 날짜만 까먹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월정 기간이 자동으로 뒤로 딜레이 돼갖고 넘어가니까 그거 참고들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문자 신청은 항상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예상가 중에 현금 문자 뭐 ARS 문자 다 최고 많은 놈이 바로 조철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경주 시작 전 1시간 정도부터는 아주 거의 마비가 돼요. 이거는 뭐 제가 형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운영자가 지금 세 번째 그만둔 거예요. 힘들다고. 조철이는 너무 좋은데 조철이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너무 힘들대. 그래갖고 요번에 우리 운영자를 좀 아주머니로 좀 바꿔놨는데 여러분들이 좀 협조 좀 해주세요. 현금으로 입금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자마자 입금하셔도 되고 지금 뭐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처럼 월, 화, 수 아무 때나 입금해놓고 조철의 핸드폰에다 요 아래 핸드폰 보이죠? 그 핸드폰에다 그냥 입금자 성함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자 오늘 뭐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예상 전에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좀 갔는데 뭐 이런 잡설 듣기 싫은 분들은 그냥 예상으로 쭉 커서 땡겨갖고 들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예상도 예상이지만 이런 것도 아 내가 믿고 듣는 예상가란 놈이 일주일을 어떻게 지냈고 어떤 스타일의 예상가고 이런 걸 아시는 게 여러분들도 이 예상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나하고 사대가 과연 조철이란 이놈이 나하고 사대가 맞는 놈인가? 나하고 사대가 안 맞는 놈인가? 나하고 사대가 안 맞는 놈 같은 분은 빨리 걷어 차버리세요. 사대 안 맞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맞습니다. 내가 문자 신청하면 조철이 뻥뻥 터트려갖고 잘 맞췄다 그러고 내가 어쩌다 한 주 쉬면 그 주에는 또 이 새끼가 또 뻥뻥 터트려갖고 잘 맞췄다 그러고 그거 사대가 안 맞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거는 그냥 뻥 차버리세요. 차버리고 아무튼 조철은 항상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제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예상가니까 많은 분들이 또 조철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는데 제가 또 보답드리는 길은 예상으로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열심히 또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 구정 선물, 명절 선물 멋진 거 한번 날라가기 기대하면서 자 2020년 1월 17일 자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금요경마 실전 배팅 예상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입니다. 먼저 부산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오늘 첫 승부가 부산 이경주에 시작을 해가지고 2, 4, 7, 9, 11 2, 4, 7, 9, 11 그 다음에 부산교차는 3경주와 4경주고요. 메인 승부죠. 메인 승부 중후반부에 있습니다. 7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교차는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2, 4, 7, 9, 11 제주 3경주, 4경주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7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교차는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돈질 들어갈 자 우리의 승부처 한번 공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부산 이경주 국산 6군 1000m 단거리로 펼쳐지는 별정 A형 연령 오픈입니다. 아 제가 요거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가 오늘 요번 주에는요 유난히 우리 그 팬 여러분들 전화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뭐 상담 전화도 많이 오고 뭐 배팅에게 관한 그런 말씀도 많이 전화가 오시고 다 좋아요. 저는 뭐 평일날은 아무 때나 애니타임 콜이죠. 애니콜 항상 제 전화기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목, 금, 토, 일 이때는 예상하고 경마하는 시간에는 제가 전화를 통화를 하기가 곤란해요. 바빠가지고 막 현장 예상 30분에 한 번씩 25분에 한 번씩 하지요. 신경씨 회원님들이랑 통화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문자로 이제 목, 금, 토, 일은 문자로 조철한테 하실 말씀 급하게 하실 말씀이죠. 그런 거 있으면 문자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평일날 모든 전화는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제가 그 느낀 게 제가 좀 전에 그 모두에 그랬잖아요. 평소하고 다르게 월화수 그 다음에 오늘 목요일인데 목요일 오전 조금 전까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속도로 이 문자가 입금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 그게 뭔 얘기냐면 물론 뭐 매주 들어오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건데 시간이 좀 일찍 들어오신 분들이 오늘 꽤 많았어요. 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만큼 내일 경마에 기대의 심리가 많은 거예요. 아 내일 조철이 이 새끼가 한구라 해주겠지 명절 지내야 되는데 한구라 해주겠지 이런 기대 심리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당부를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고 잊어 먹었었네. 자신이 없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몇 분한테 전화 온 분들 몇 분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요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는 못 드렸으니까
평소에 만약에 내가 100만원 갖고 베팅을 하러 가는 배터다 생각을 하시면 적게는 50만원, 안 그러면 7, 80만원, 100만원 기준입니다. 100만원 기준. 그거보다 뭐 더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적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100만원 기준으로 내가 평소에 한 100만원 갖고 베팅하러 가시는 분들은 한 7, 80만원으로 내려놓고 한 2, 30만원 주머니에 짱 박아놓고 딴 데다 박아놓고 경마라는 게 배팅하고 승부를 보려면 어느 정도의 자금은 있어야 되지만 레저 경마하러 가시는 분들은 이게 해당사항이 없죠. 뭐 3천원, 5천원, 만원 소액으로 내가 재미로 놀러 가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승부를 보러 간다. 승부를 봐야 되겠다. 돈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명절에는 터진다. 휴장에 터진다. 명절 전, 휴장 전이죠. 그 다음에 월말에 터진다. 이게 경마장 그냥 속설이에요. 속설. 그런 말이라고 해서 안 터질 경주가 터지는 게 아니고 터질 경주가 터지지만 그런 터질 경주가 한 경주, 두 경주, 세 경주라도 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내가 기수라 그래도, 내가 조교사라 그래도, 내가 마주라 그래도, 야 딴 지난달 같으면 몰라도 이번 달은 야식들아 내일 모레가 명절인데 이빠이 한번 때려봐. 상금 좀 벌자. 다 마찬가지다.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보이던 놈이 갑자기 빡빡 갈아놓고 이빠이 갖다 때리면 평소에 안 될 놈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을 다 하고 우리 예상가들이 예상을 하지만 조철도 마찬가지로 뭐 경마장 하루 이틀입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거 다 감안을 하고 예상을 하지만 그 예상하는 대로 쪽쪽 꽂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경마라는 게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상 중에 하루에 천억 개만 맞아 떨어져도 그거는 이기는 경마 아니에요. 그죠? 얘기를 왜 드리냐면 평소보다 배팅 금액을 조금 줄여서 가져가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100만원 갖고 갔던 사람 7, 80만원, 50만원만 갖고 가시고 1000만원 갖고 승부 보려고 그러신 분들은 500만원, 700만원만 갖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야, 이거 뭐 오늘 얘기가 주절주절 너무 길어졌는데 다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얘기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조철이니까 하는 거예요. 딴 애들 막 뭐 1 놓고 2번, 3번이 어쩌고 조교가 어쩌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들이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이에요. 조철이 올리는 이런 영상 컨텐츠도 마찬가지야. 1 놓고 2번, 3번, 마번 조교 뭐가 좋고 현장 뭐가 좋고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경마장에 갈 때 기본을 갖고 가시라고 제가 그런 영상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꼭들 보세요. 조철의 유튜브 조철스타일에 있는 그 영상들 다 여러분들 보시라고 올려놓은 거니까 꼭 보세요. 자, 이 경주는 첫 승부 부진마 편성입니다. 육군 1000m 단거리인데 자, 여기서 승부를 들어가는 이유, 자 승부하는 포인트, 자 바로 6번 마 파티라이언입니다. 4조 임금만이네. 자, 정종철이가 탔는데 딱 한 번 반짝했죠. 자, 이번에 1600에서 1000m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상대가 약합니다. 선행 간다. 이게 선행 발빠른 마필들이 안쪽에 없다. 1000m. 요새 뭐 정동철이 또 잘 타고 있죠. 열심히. 뭐 대가리 들어와도 이상할 건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얘 같은 애들이 빠져도 이상할 게 없는 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편성에 이런 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거는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6번 마 파티라이언이란 놈이 선행을 까고 한 바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긴 합니다만은 어차피 한타 부족한 놈들은 계속 부족한 거예요.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 뭐 보여줄 거 대부분 다 보여주고 똥말들 부진말들 편성이에요. 그나마 이제 신마 뭐 2번 마 킹스랜딩, 7번 스타오브 킹, 11번 피스퀸, 12번 톱오브스타는 이제 제건마고 이런 마필들이 하나 툭 튀어나가도 할 말이 이상 없는 거고요. 아니면 6번 마 파티라이언이 그냥 뭐 인기 대가리 팔리는 것만큼 인기도대로 들어와도 이상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위험부담이 있는 그런 배팅이고 예상이고, 자 6번 마 파티라이언보다 자 분명히 기본 잠재력이 있어 보이는 놈인데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얘가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자 그런 놈 하나가 딱 걸려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요 인기 대가리 그것도 왕대가리 팔려요 보면은 5월 대가리 팔리는 6번 마 파티라이언을 뒤로 돌려놓고 조철이 이 정도 편성에서는 네가 대가리다 하는 놈 자 그놈이 저는 분명히 쌍승시까지 얘는 오면 쌍승시까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쌍승시까지 노력하면서 아니면 지금 뭐 액면상으로는 지금 6번 마 파티라이언이 선행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놈이 선행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행 못 가는 순간 얘는 또 별 볼 일 없는 인기 1위가 되는 겁니다. 선행을 갔을 때 얘가 인기 1위지 선행을 만약에 못 갔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기 1위로 팔리기만 하고 부러질 수도 있겠다. 자 6번 마 파티라이언 뒤를 돌려놓고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깔끔하게 쌍승시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뭐 그 후보군이 누구냐 많습니다. 1번 마 천지독주부터 해가지고 김도현이의 뭐 3창만 두 번 했지만 약한 상대죠. 3번 마 매직 스텔스 있고 4번 마 해피윈드 8번 마 투투파이어 9번 마 단순회 같은데 이거 백판인데 자 이것도 제가 이 조교 복귀글 안에 체크가 돼 있더라고 W로 훈련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기수가 누구예요? 조창욱이죠. 조창욱이는 인기 많은 불안해도 이런 백판짜리나 배당 나오는 거는 미친 듯이 때리고 들어오는 놈이 조창욱입니다. 삼복승, 삼쌍승 이런 거 W 쳐놓으세요. 9번 마 단숨에 조철이 현장에서 추천을 안 하더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9번 마 단숨에 아 이거 조철이가 백판인데 관심 가지라 그랬다. 한 구먹 삼쌍승 이런데 한 구먹 툭 걸러놨다가 대박이 나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9번 마 단숨에 훈련 좋아졌고 좀 느리긴 하지만 선취입전개 선행영합 바바박 일어나면 10번 마 희망소녀 같은 거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경주가 이 경주입니다. 자 이 중에 과연 어떤 놈이냐 자 그 중에 한 놈 달러박스 쌍승식 복승식까지 놓고 자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이 경주 시원하게 중배당으로 쌍승식까지 뒤집어서 한번 시원하게 때리고 할 테니까 자 이 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600 별정 시영 자 3세 이하들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주가 배당이 더 나올까 이게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육군 1600이에요 이거는 아까는 단거리 1000m하고 첫 번째 승부처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때리는 경주인데 5번 마 BK 유한 자 강영권이네 거요. 직전 경주 쥐어짜고 2차기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동거리 1600인데 훈련도 잘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거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직전 경주 포화주로였나요? 다습주로였나요? 주로도 좀 가볍고 앞에 편하게 나갔고 자 이번에 외곽이긴 합니다만은 8번마 미스터벨라 9번마 아델클래식 자 이런 마필들이 제가 볼 때는 얘 옆에서 괴롭히든지 지지고 나가든지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농후한 경주가 바로 이번 4경주로 보인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뭐 정도윤이가 열심히 타고 잘 나가고 학원 있습니다만은 능력이 그다지 센 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강대가리 팔린다. 자, 달러 박스를 하나 놓고 때려야 되겠다 이겁니다. 경도인이 거기 이제 2kg 부담 중량도 올라놨고, 요거는 선행 못 가는 순간 자릿세로 나는 간다고 빠다리가 날 수도 있어 보이는, 자, 그런 마필이란 얘기입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서, 자, 19조 김영관 내 안쪽 게이트로 들어간 서승훈이로 바꾸는 2번 마, 톱, 스카이. 계속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훈련 잘 해놨고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자, 요것도 기승기수, 또 야무진 다실바로 바꿔놨습니다. 자, 토마스 마방의 7번 마, 파워 트레인이죠. 자, 이제 데뷔 3전 만에 방구 한번 꼈죠. 8번 마, 미스터 벨라. 프랑스와 손에서 지금 계속 만져지고 있는데, 외곽에서 이거 선행 조지고 나가면 가능성 있는 마필이고. 9번 마, 아델 클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에만 빨리 붙이면 이것도 한칼할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자, 5번 마, BK 유한이 직전 경주 보여준 것만으로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부러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냄새가 펄펄 난다. 거기다 2조 강영권인의 마필이다. 요거. 지네 맘만 먹고 대가리 팔리는데 슬쩍 잡아. 선행 비비는 착하고 자빠이 때리면 누가 뭐라 할까요? 그러잖아요. 조철은 이런 소스나 야리조로 경주를 풀어가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마방에 승부 행태 걸린 애들이 몇명 있죠. 특히 요럴 때는 가만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버마 BK 유한이 승부 의지가 있으면 그냥 선행 쏘고 눈썹 휘날리게 나갈 건데, 초장에 조금만 삐끗하면 지네들 부러지는 거 시간 문제거든. 지네 말센놈 아니라는 거 알거든. 하는 척만 하고 자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으로 지금 풀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조철은 이런 식으로 경계를 풀어가는 예상가는 아니지만, 2조 마방에 특히 이런 5번 마 BK 유한 같은 거는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농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요런 경우의 조합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조철의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조철이 그런 거 저런 거다 따져서 문자를 보내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보신다고 다 조철 거 문자나 음성 듣고 칭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철이 방송을 공부하러 보시는 분들께 팁으로 드리는 겁니다. 요런 왁구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뭐 5번 마 BK 유한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면 이거 뭐 한두 방으로 끝내야죠. 때리고 받치기가 최대죠, 이거는. 그러나, 자, 조철이 승부로 갖고 가는 이유는 BK 유한이 불안한 구석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면에, 요번 경주에 이 정도 조판이면 놓고 때릴 달라박 대가리가 또한놈 보이고, 자, 요런 거두 가지가 박자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자, 요거는 달러박스 한번 더 때려야 되겠다. 한게 부산 4경주입니다. 자, 2경주에 이어서 4경주.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 자, 대가리 팔리는 5번마 BK 유한 뒤로 돌려놓고, 자, 4경주는 두 번째 승부.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메인 승부가 7경주, 9경주, 11경주죠. 먼저 오늘 7경주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국산 5군의 1000m 단거리 핸디캡. 자, 메인 승부 오늘 첫 번째 예측권 20장. 자, 7경주 행운의 럭키 7입니다. 7경주. 자, 요거 대가리 잘 걸렸습니다. 자, 최시 대가 기승은 한 6번 마. 전설의 불꽃. 너잘 걸렸다, 너. 너 대가리 왔냐? 고맙다, 땡큐다. 자, 여러분들, 이게 6번 마 전설의 불꽃이 아마 현장 가면은요, 왕대가리, 이것도. 좋아요. 이런 거, 왕대가리 팔리는 우리 뭐, 땡큐지. 내가 약하게 보는 마필이 사전 인기도 인기에 1위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승부처죠. 자, 얘가 일단 액면상 좋아 보입니다. 경주거리 줄었지.
상대 약하게 만났지. 10월, 11월 두 번 2연속 입장했지. 12월 1일 날 3차. 얘보다 센 놈이 안 보이죠. 얼핏 PDF상, 액면상 딱 보면. 거기에 외곽에 있는 놈, 예. 두 놈 다 승군전이죠. 11번 카피뎁, 12번 미라클 드리밍. 자, 뭐 승군전 맞은 애들보다야 얘가 당연히 세게 일치게 돼 있죠. 대가리입니다. 현장에서. 자, 이거 두 말 안 할게요. 6번 마 전철의 불꽃을 때려잡으러 갈. 딸라박 대가리, 얘가 뭐. 예. 한 가지 힌트 드리면, 조철하고 함께 하셨던 분들. 지난번에 우리한테 낼리리 만보로 한구라 때려준 놈이 있습니다. 어떤 놈인지 아시겠죠?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번 더! One more time! 놓고 때리는 경주입니다.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인기 대가리 팔리는 6번 마. 전철에 불꽃 타고 묻어 들어와도 뭐 한구라 하는 거고. 얘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이면 중배당, 고배당까지 연결이 되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벤싼데 시원하게 또 명절 선물 한구라 행운의 럭키세븐 7경주에서 멋지게 한구라 날아갈 테니까 자 7경주 메인 승부 대가리 부러질 확률 50% 배당 나올 확률 거의 90%입니다. 자 행운의 럭키세븐 7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장안감방 시원하게 지질 테니까.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두 번째 메인 9경주입니다. 두 번째 메인 9경주. 혼합 4곤 1300. 결정 A형. 자, 3세 마필들 접전입니다. 자, 이거 오늘 뭐, 승부처 5개 중에 4개가 달러박스입니다. 예, 근데, 예, 오늘 달러박스 승부가 이렇게 큰 배당이 아니에요. 큰 배당이 아니야. 인기 1위가 아니더라도 다 앵간이들 이렇게 팔리는 마필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심만 딱 잘 잡아놓으면 오늘 뭐 2연타, 3연타, 4연타 다 때리고 나갈 것 같으니까. 자, 9경주는 두 번째 승부처. 자, 이것도 제대로 한번 걸렸습니다. 혼합 4군 1300. 자, 대가리 또 7번 마 치트키. 직전경주 아리까리하게 덜 팔리고 김재섭인에서 그냥 선행받고 한 바퀴 갖다 꼬여버렸죠. 치트키. 배당도 별로 안 나왔어요. 한 10배 좀 넘은 것 같은데. 만큼 김재섭인의 이런 마방도 소스 엄청나게 나온 거죠. 개소스 현장에서. 이런 애들은요. 소스를 받는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배당판에 가면 배당판에 써있어. 나 간다. 나 없다. 배당 조금만 보는 사람들은요, 하, 얘네 간대, 안 간대. 그 촌스럽게 그런 말 안 해도 이런 16조 같은 데는요, 다 배당판을 일으키는 데입니다. 자, 7번 마 치트키가 이제 대가리 완전히 팔리죠. 직전 경주만큼 그렇게 편하게 선행 갈까? 이거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자, 신예 마필들 신마들이 안쪽에 세 마리가 있어요. 3번 하모니 윈드. 4번 마이티즌, 5번 월드 시카고. 거기에 외곽에 10번 마 월드톱이 있습니다. 자, 이 10마 4마리 중에 뭐 하나 풍 튀어나가면 얘는 그냥 아웃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웃될 수도 있어요. 자, 7번 마 치트키 직전 경주에 기습 선행 때리고 1300까지 버티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직전같이 똑같이 놈들이 멍 때리고 있을 때 선행 편하게 가겠느냐. 자 이제는 알거든. 다른 애들이 아 저 새끼 지난번에 선행 받고 한 바퀴 잡아 돌렸어. 내가 얘 이 경주 먹으려면 저 새끼 선행 편하게 못 가게 해야 돼. 저거 선행 뺏어야 돼. 마방에서 작전이 다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제는 옆에 견제 세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직전하고 다르게. 자 7번 마 치트키 최상현이 성재에서 상현이로 바뀌었는데 자 부담 중량도 2kg도 늘어났고 자 7번 마 치트키 대가리 팔리지만 자 2번 경주 얘가 현장에서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는데
이놈 요놈이 많이 팔려요. 4번 마이티잼 요거는 좀 덜 팔리네요. 근데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능검씨 취입력 보여줬고 훈련시 모습이 좋아요. 오션 피닉스라고 상위군 3군짜리 얘하고 딱 붙여놨는데 대등하게 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꼬보마 월드 시카고 19조건 눈감 잘 받아놨죠. 이게 선행 까고 나갈 수도 있고. 이게 10번마 월드 톱이 또 문제예요. 민장기네. 기승기수는 최시대 좀 찌뿌둥하지만 얘도 능검시 유광이가 받았는데 한끗발하게 기본 잠재력 딱 있어 보였죠. 자, 8번마 바벨 히트 같은 게 훈련하는 거 보니까 의지를 보이더라고. 팍팍 갈아놓더라고. 예, 컨디션 좋아 보이고. 이번 경주 같을 때 8번마 바벨 히트 같은 게 이번 경주 선취입으로 날라와도 이상할 거 없는 선행 경합이 일어나면 얘가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상형 마방의 9번마 다이아몬드 마린. 자, 지금 녹화 중입니다. 자, 다이아몬드 마린 같은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직전 경주 3착으로 올라오면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죠. 예, 9번마 다이아몬드 마린 이놈까지도 입상권에 충분히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다. 자, 요 중에 7번마 치트키 말고도 이렇게 드글드글하게 안압자리들이 많은데 7번마 치트키가 과연 선하게 편하게 선행 딱 받고 늘리리만 한 바퀴 돌겠느냐, 저는 힘들다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번 경주도 조철이 노리는 쌍승식까지 노리는 딱 걸린 상한가짜리 한 놈 제대로 걸렸어요. 제가 볼 때 얘가 그냥 쌍승식까지 그냥 왔습니다. 자, 그래서 잠재력이 제일 세 보이는 요놈 오늘 두 번째 메인 달라박스에 쌍복 대가리 놓고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구경주 시원하게 상한가만 갈 테니까 자, 구경주는 두 번째 메인 승부 여러분들 현장에서 뭐 조철하고 같이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리러 가시자고요. 어? 자, 구경료는 두 번째 메인 대가리 팔리는 7번마 치트키. 강력한 대가리 아니다. 남들이 대가리지 우리는 강력한 대가리가 아니다. 자,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조철이 노리는 놈 한 놈이 있다 그러더라. 벤츠 한 대 때리러 간다 그러더라. 자, 구경주 상한가 이빠이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자, 구경료는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11경주입니다. 오늘 부산이 12개예요. 12경주까지 있습니다. 자, 요거 11경주 마무리 잘 하고, 12경주는 휘파람 불면서, 놀면서 마무리하고 오시자고요.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국산 4군의 1600 별정 B형. 자, 오늘 승부처 4개가 전부 달러박스였죠. 자, 요거 이제 마지막 11경주는 조철이 제일 싫어하는 놈. 자, 조창욱이 2번만 스타오름입니다. 예, 조창욱 기수가 아무리 뭐 그 제가 싫어한다는 표현은 사람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수로서의 조창욱, 기수로서의 승부근성 이런 거를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지 조창욱이 개인적으로 인신공격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얘도 애기 아빠고 와이프가 있고 부모님이 있을 텐데 절대 그러면 천벌 받는 겁니다. 그런 새끼들은. 그죠? 나는 뭐 잘났다고. 창욱이하고 나하고 밖에 나가서 만나면 인간적으로 걔가 더 잘났는지 내가 더 잘났는지 몰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기수로서의 조창욱, 중견 기수로서의 승부근성 이런 게 못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혹시 창욱이가 이런 방송을 조철이 걸 보면 좀 분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조철의 유튜브 많이들 본다 그래요. 기수들도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자기가 고참이고 하니까. 부산에서 왕대가리 아닙니까? 왕대가리 창욱이가 현명이 창욱이 뭐 지금 송곳니는 가고 없지만 그런 애들이 저는 뭐 김태경이야 원래 노인네고 그죠? 자, 2번만 스타오름은 기수는 못 믿어도 말이 그냥
업고 날라올 수 있겠다. 스타우롬 대가리다. 부담 중량도 늘었고 경주거리도 늘었고 이거저거 다 따져봐도 다른 놈들이 딜딜해요. 다른 놈들이 딜딜해. 뭐 어쩌라고. 대가리 나야지. 일부러 조창욱이라고 꺾고 갈 거야.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번만 스타오름은 인정하는 대가리. 자, 오늘 승부처 다섯 개 중에서 유일하게 대가리 인정하는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만 스타오름. 자, 요거를 대가리로 놓고. 자, 메인으로 때릴 때는 또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대가리를 놓고 메인 승부인데. 자, 어디다가 예측권 20장 1000만원 갖다 때려 먹을 거냐 이거죠. 부담 중량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승부 의지만 있다면 때리고 들어오는 1번 마 브라이언 파크부터 해가지고 강영권이네 4번 마 투트리즈 6번 타이틀 코드 그죠? 거기에 8번 마 퀵 무브 9번 마 영광의 파이트 10번 마 포에버 나인까지 어떤 놈으로 갖다 꼬랑지가 붙어 들어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이럴 때 예상가가 필요한 거고 이럴 때 조철이가 필요한 겁니다. 조철의 주특기가 뭐예요? 이놈도 팔리고 저놈도 팔리고 빨갱이들 팔릴 때 필요 없는 놈들 두 근역 세 근역 딱 꺾어내면 그래놓고 찍어 먹으면 요런 거는 큰 배당은 아니지만 짭짤하게 한 근역 찍어 먹으면 주력으로 그런 게 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일요일날 팔경류인가요? 정상백호 뭐 4배, 5배, 6배, 7배, 8배 막 뚫리는데 조철이 정상백호 A급 승부 한방 5번, 9번, 9번, 5번 11배 나왔어요. 복승시 그런 게 승부, 그런 게 돈 되는 거예요. 그죠? 불안한 거 빨갱이들 다 꺾어놓고 까리까리 덜 팔리는 거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렸다. 그래. 승부 한방, 주력 한방 걸렸어. 그러면 상한가인 겁니다. 그죠? 자, 요거 부산 11경주도 2번마 스타오름. 자, 요놈을 달러박스, 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자, 예측권 20장. 1번 브라이언 파크부터 해가지고, 예, 4번 투트리즈, 6번 타이틀 코드, 8번 퀸무브, 9번 영광의 파이트. 자, 요 중에 필요 없는 놈들 날려버리고, 딱 한 근역 제대로 한 구라 갖다 찍을 테니까 요놈이 적정거리 딱 만난 놈 한 놈 요놈이 저는 그냥 한 방짜리라고 봅니다. 아, 그런데 엄한 놈이 대끼리로 가고 있어요. 대끼리 준대끼리 가는 놈 중에 한 놈은 완전히 배팅권에서 꺾고 가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볼 땐 그 놈이 대끼리 갈 것 같아요. 대끼리 갈 것 같아가지고 8번마 퀵무브, 9번마 영광의 파이트. 두 놈이죠, 두 놈. 우리, 요, 진검다리 UCC 보는 분들한테 팁을 드리면, 8번, 9번 둘 중에 한 놈은 제가 꺾고 가야 이게 승부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장에서 물론 뭐, 받치기 배당이 나오면 안고 가겠지만,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한방 때리고 들어가는 놈은 8번도 아니고 9번도 아니라 이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렸어. 제대로 한 방, 찍어 먹기 한 방. 예측권 입장 벤츠한데 시원하게 1000만원짜리 한방 때리러 갈 테니까 막대기 두개 11경주 빼빼로 11경주 예측권 20장 세 번째 메인 시원하게 한 살이 들어갈 테니까 자 11경주는 세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제주교차 3경주하고 4경주입니다. 제주교차 3경주하고 4경주 뭐 지금도 계속 문자 회원님들이 또 들어오고 계십니다. 에, 들어오고 계신데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방송 끝나면 내일 조철하고 함께 가시는 분들 뭐 ARS나 1877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현금 계좌로 입금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면 좋아요 하나 빵 눌러놓고 바로 입금하시고 편하게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고 자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으로 열리는 오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 3경주 자 이거 혼전인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대가리가 없습니다. 1번 군자풍류부터 자 요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번마 군자풍류 우리 월요일 라이브 조철스타일 라이브에서 우리 제주 후배 제주 재란의 이산 위원이
추천과 드린 게 아마 요거 1번 막 분자 풍류일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아, 여러분들이 그 아셔야 될 거는 이산이나 안진현이 추천을 해도 조철이 공부하는 거하고 맞아떨어져야 조철도 그 마필이 추천이 들어갑니다. 그 친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는 거 다르고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제주 조교 좋은 거 달라 해서 내가 그 다음에 2차 분석이 들어가서 내 눈에도 좋아야 이런 군자풍류 같은 게 대가리 가든 주력이 가든 가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야뭐네 방송에서 후배가 군자풍류 추천했는데 너는 마번에 없대? 혹시나 이런 말씀 하실까봐. 항상 그렇듯이 제주 이산, 제주 안진 이 후배들 그 마번하고 제 마번하고 완전히 다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각자 보는 마필이 다르니까, 각자 보는 마필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자 1번 군자풍류부터 해가지고 2번 일사심리, 3번 천추태후, 5번 광하, 6번 정면, 7번 티로, 10번 백두. 야, 이거 뭐, 객길이 10배 이상입니다. 객길이 이런 거 10배 이상 나오는 조판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딱한 말씀만 드릴게요. 경마라는 건 가장 센 놈, 두 놈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두 놈, 센놈 중에 더센 놈이 쌍머리예요. 경마라는 건 간단합니다. 혼전이건, 지랄이건, 찍어먹기건, 센놈두 마리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 누가 잘 뽑느냐예요. 자, 요번 삼경주. 어떤 놈이 대가리인지 모르게, 어떤 놈이 단승식 대가리인지도 모르게 아마 배당판이 막 우그럭우그럭 할 거야. 조철이 눈가리는 뽑아놨다 이거야. 훈련 적당하게 잘 시켜놨다고 제가 확인받았고, 경주거리 적응 다 했고, 컨디션 좋고, 꾸준하게 뛰어있고, 이 정도 편성이면 얘가 가장 세다. 그런데 안 팔리고 덜 팔린다. 딴 놈들이 이런저런 다 팔린다. 승부 한번 해야 되겠다. 이게 승부 경주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맞건 안 맞건 떠나서 조철이 승부경주를 잡는 이유와 승부경주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맞으면 좋고, 안 맞아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갑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 3경주는 그만큼 혼전이고, 이번 경주에 이렇게 조철의 눈가래, 이 정도 편성이면 노려봐야 되겠다. 노리는 놈이 하나 걸렸기 때문에, 자, 3경주, 달랍박 승부로 제주 3경주 승부 들어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 때리러 가야죠. 바로 다음 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는 메인인데요. 자, 한라마 2등급 1400 핸디캡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제주 경마 메인인데, 자, 요것도 제주 경마 하나는 달라박스, 하나는 찍어먹기. 자, 7번마 전농왕이죠. 최근 4연속 입상이죠. 부담 중량이 덕분에 이빨이 올랐습니다. 61kg까지 올랐는데 전현준이 뭐 자가용이죠. 그냥 인정해야죠. 기본 능력. 뭐 안쪽에 2번마 포인트 있고 5번마 세안도 있고 하지만 7번마 전농왕이 그냥 갈고 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400까지도 전현준이하고 궁합을 맞춰봤기 때문에 11월 22일날 전현준이하고 뭐 비교 부담 중량은 55kg였지만 궁합도 맞춰봤잖아요. 얘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자, 기본 능력 인정해야 되겠다. 7번마 전농왕 대가리를 놓고 예치권 20장 최대 승부로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야 되겠는데, 자, 후차권이요. 자, 1번 공세미부터 해갖고 2번 포인트, 자, 8번 레버넌트, 9번 무등산맥, 10번 백록비천입니다. 자, 거기에 뭐 백판짜리 지금 이 박성광이가 올라갔는데 수상하게 반전이라는 놈 요거 W 해놓으십시오. 얘 지금 백판이에요. 공백 이후 재검받고 나오는데 요거 4번마 반전 3.5kg 감량에 얘가 또 반전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요거는 3복 3짱 이런 거래도 조철이 마번이 없더라도, 추천 마번에 혹시 문자에 없더라도, 요런 건 여러분들이 챙겨갖고 가시라고 서비스로. 4번마 반전! W라고 하더라, 조철이가. 꼭 챙겨가십시오, 요런 거는. 배당마입니다. 자, 7번마.
전농함을 놓고 최대 승부로 예측권 20장 불안한 인기마필들 꺾고 찍어먹기 한방 상한가 들어갈 테니까 자 제주 4경주 메인 승부 펜스한대 멋지게 마무리할 테니까요. 자 제주 4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17일에 펼쳐지는 금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 금요경마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자 오늘 승부처가 2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2, 4, 7, 9, 11 2, 4, 7, 9, 11 거기에 제주교차가 3경주, 4경주고요. 메인 승부는 7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경주도 먹을 경주가 많이 있어요. 나머지 경주도 먹을 경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하여튼 무조건 이겨드려야죠. 뭔 말이 필요하겠어요. 조철도 열심히 하겠고 여러분들도 좀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조철도 현장에서 자신있게 씩씩하게 조철 스타일로 추천드려가지고 기분 좋은 하루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뭐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이제 방송 마치기 전에 자 요거 유튜브 나가시기 전에 혹시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알람 꼭 챙겨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자 구독 꼭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조철의 금요 예상 모두 마치고 자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